안녕하세요, 블랑카입니다. 저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요. 한국에서 봉숙이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. 저 아까 대기실에 있는데 정현돈 씨가 저보고 세배할 줄 아냐고 물어봤어요. 저 누굴 바보로 아냐면서 세배 절 하는 거 이렇게 보여줬더니 정현돈 씨 그건 큰 절이고 원래 세배는 작은 절로 한다 했어요. 그러면서 작은 절 세배는 이렇게 하더니 한 배, 두 배, 세 배, 메롱 이렇게 한다 했어요. 저 말도 안 된다 했더니 진짜라면서 자기 하는 건 잘 보라 했어요. 사실이었어요. 정현돈 씨 한 배, 두 배, 세 배, 메롱 하니까 옆에 김쌤 돈 만 원 줬어요. 저 너무 부러워서 저도 작은 절 세배 할래 했더니 옆쪽에 피디님 계셨어요. 저 그래서 피디님! 세 배 받으세요. 한 배, 두 배, 세 배, 메롱 했어요. 피디님 얼굴 지그러졌어요. 정현돈 씨 갑자기 거 봐, 내가 블랑카 속는다 그랬지. 5천 원 내놔, 아싸 했어요. 김쌤 제 뒤통수 막 때리더니 니는 그런 것도 모르나? 니 때문에 5천 원 날라갔잖아 하면서 막 구박했어요. 뭡니까 이게? 한 배, 두 배, 세 배, 메롱 나빠요. 설 연휴 되니까 작년 설 생각납니다. 저 처가집에서 제사 지내는데 장인어른 좀 이상했어요. 제사상에 술 올리는데 그냥 안 올리고 계속 막 이렇게 돌려서 올렸어요. 저 왜 그러냐 했더니 봉숙이 저게 한국의 예절이라 했어요. 잘 배우더라 했어요. 근데 장인어른 제사 끝났는지 남자들끼리 모여서 음복하자 했어요. 그러더니 불서방 술 한잔 따로 봐 했어요. 저 예절 바르게 그래서 이렇게 술 돌려서 장인어른한테 줬어요. 장인어른 제 목을 막 잡아 돌렸어요. 뭡니까 이게? 장인어른 나빠요. 저 밖에 갔더니 아이들 막 연 날리기 연싸움하고 있었어요. 저 너무 재밌게 보여서 저도 연 사러 갔더니 연 너무 비쌌어요. 주인 아저씨 원래 한국 연이 중국 연보다 좀 비싸라 했어요. 근데 중국 연 10개가 덤벼도 한국 연 하나 못 이긴다 했어요. 사실이었어요. 제 한국 연이 중국 연 막 다 잡아먹었어요. 저 너무 기분 좋아서 집에 왔더니 장인어른 뭐가 그렇게 좋냐? 재밌게 놀았냐? 했어요. 저 신나서 예! 역시 한국연이 비싸지만 최고예요 했어요. 저 그날 이유도 없이 죽도록 맞았어요. 아,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연싸움하면 됩니까? 뭡니까 이게? 연싸움 나빠요. 저 낮잠 자는데 옆방에서 봉숙이 식구들만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. 저 저만 빼놓고 무슨 얘기하나 싶어서 몰래 이렇게 들어봤는데 너무 놀랬어요. 봉숙이 아빠 나 쌌어 하더니 나 설사인 거 아빠가 뭐고 했어요. 저 봉숙이 미쳤냐 할래 했더니 이번엔 장모님이 봉달아 똥 먹어 똥 피는 왜 안 먹어 했어요. 저 이상한 사람들하고 가족 됐구나 싶어서 막 도망가려 했더니 장인어른이 갑자기 봉숙아 스톱! 안 그럼 너 피바가지 써 했어요. 저 너무 놀라서 막 당황하다가 봉숙이 구하려고 막 방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막 했어요. 사람들 나가리 났다고 막 저 때렸어요. 뭡니까 이게? 이상한 우리 가족 나빠요. 한국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이 을유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만들고 돌아가길 바랍니다. 블랑카였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